해군 지휘소원들의 수용능력 판정 훈련을 지도하셨습니다. 훈련에 앞서 조선인민군 해군 동해함대와 서해함대의 지휘성원들에게 동서함대를 모적의 함대로 준비시켜 나가는 데서 지침으로 삼아야 할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셨습니다. 진행하는 수용능력 판정은 백두산 훈련 열풍을 세차게 일으켜 해군의 싸움 준비를 더욱 완성하고 전투력을 비상히 강화하는 데서 중요한 우위를 가진다고 하시면서 군대가 싸움을 잘하자면 지휘관들부터가 싸움꾼이 되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최고사령관 동지의 명령에 따라 진행되는 수용능력 판정 훈련에서 정치, 사상적, 군사기술적으로 뿐 아니라 육체적으로도 튼튼히 준비된 김정은 해군의 위력을 높이 발휘할 결의에 충만되어 있는 해군 지휘성원들, 경례하는 최고사령관 동지께서는 수용능력 판정 훈련을 시작할 때 대한 명령을 주셨습니다. 조선인민군 해군 동해함대와 서해함대의 모든 지휘성원들이 참가한 수용능력 판정 훈련은 동해함대와 서해함대가 각각 정대 대형으로 동시에 출발하여 5km 고리에 있는 귀안점을 돌아오는 방법으로 진행했습니다. 강한 인내력과 의지, 집단주의 정신을 발휘하며 평시에 연마해온 높은 수용능력을 남김없이 과시하는 해군 지휘성원들, 장시간에 걸쳐 해군 지휘성원들의 수용능력 판정 훈련을 주의깊게 보아주시면서 경례하는 최고사령관 동지께서는 해병들이 그 어떤 환경 속에서도 전투 임무를 원만히 수행할 수 있게 수용 훈련을 제도화 생활화하는 것을 비롯하여 해군 부대의 싸움 준비 완성과 전투력 강화에서 나서는 과업들을 밝혀주셨습니다. 서열의 제1선에서 돌격 앞으로가 아니라 나를 따라 앞으로의 구호를 부르며 최고사령부의 작전전략적 임무를 원만히 수행할 수 있게 준비된 해군 지휘성원들의 육체적 능력을 보여준 수용능력 판정훈련은 전체의 참가자들의 비상한 전투적 열의 속에 성과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수용능력 판정훈련에서는 조선인민군 해군 서해함대가